줄넘는 즐거움과 건강을 전해드리는 정통 줄넘기 강좌 줄넘기TV입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여러 가지 긴 줄넘기 놀이 중 긴줄 복합 줄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합 줄넘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가요? 네, 복합 줄넘기는 긴 줄넘기 속에서 개인 줄이라든지 또 개인 줄보다 약간 더 긴 줄을 가지고 다양하게 표현하는 여러 가지 줄놀이를 이야기합니다. 그리고 복합 줄넘기에서 지도법이나 여러 가지 기능을 습득하고자 할 때 알아야 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? 네, 긴 줄넘기 속에서 개인 줄넘기를 가지고 표현하는 사람은 긴 줄이 돌아가는 리듬에 잘 맞춰야 하고, 긴 줄을 돌리는 사람은 개인 줄이 돌아가는 그 리듬에 맞추어서 줄을 잘 돌려주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. 복합 줄넘기는 뛰는 사람을 늘리거나 개인 줄넘기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응용하면 재미있고 다양한 동작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오늘은 어떤 동작을 배워볼까요? 긴 줄넘기 속에서 개인 줄넘기를 가지고 다양한 동작을 표현하기에 앞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별 연습법이 있습니다. 이번 시간에는 복합 줄넘기 단계별 연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줄 돌리기와 점프하는 리듬감을 익히는 연습입니다. 긴 줄을 돌리는 요령은 뛰어들어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배웅 돌리기를 합니다. 다음은 긴 줄을 발 앞에 오도록 위치합니다. 개인 줄을 목에 걸고 긴 줄이 돌아올 때 점프하는 리듬감을 익히면서 뛰고 나가는 동작입니다. 세 번째 동작은 밖에서 긴 줄 안으로 들어가 점프하면서 리듬감을 익히는 동작입니다. 다음은 마중 돌리기에서 연습법입니다.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을 기준으로 긴 줄은 마중 돌리기를 합니다. 다음은 긴 줄을 몸 뒤로 준비하고 마중 줄이 돌아가는 리듬에 맞추어 네 번씩 뛰고 나가는 동작입니다. 다음은 마중줄이 돌아가는 리듬에 맞추어 들어가면서 네 번씩 뛰고 나가는 동작입니다. 다음은 헛돌리기 연습법으로 먼저 배웅 돌리기에서 헛돌리기 연습법입니다. 두 개의 손잡이를 한 손에 잡고 긴 줄을 발 앞쪽에 두고 헛돌리기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. 긴 줄과 개인 줄을 동시에 돌리면서 긴 줄이 돌아가는 타이밍에 맞추어 두 스텝의 리듬으로 헛돌리기를 하는 동작입니다. 다음은 밖에서 긴 줄이 돌아가는 타이밍에 맞추어 뛰어들어가 헛돌리는 동작을 연결시키는 동작입니다. 긴 줄에서 빠져나갈 때는 만세를 부르듯 머리 뒤쪽으로 줄을 넘기면서
빠져나가는 동작입니다. 다음은 마중 돌리기에서 헛돌리기 연습법입니다. 두 개의 손잡이를 한 손에 잡고 긴 줄을 발 뒤쪽에 두고 헛돌리기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. 긴 줄과 개인 줄을 동시에 돌리면서 긴 줄이 돌아가는 타이밍에 맞추어 줄을 헛돌리면서 두 스텝의 리듬으로 팔을 크게 돌려줍니다. 다음은 밖에서 긴 줄이 돌아가는 타이밍에 맞추어 줄을 헛돌리면서 두 스텝의 리듬으로 팔을 크게 돌려주는 동작입니다. 긴 줄에서 빠져나갈 때는 긴 줄과 개인 줄이 발 아래쪽을 통과할 때 줄을 뒤쪽으로 보내면서 빠져나가는 동작입니다. 다음은 줄을 가지고 들어가는 동작입니다. 긴 줄에 들어가는 방법으로는 배웅 돌리기에서 들어가기와 마중 돌리기에서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. 먼저 배웅 돌리기에서 들어가기 연습법입니다. 제자리에서 줄을 뒤로 돌리면서 긴 줄이 돌아가는 리듬에 맞추어 투 스텝의 리듬으로 팔을 크게 돌려주는 동작입니다. 다음은 밖에서 뛰어들어가는 동작입니다. 긴 줄이 돌아가는 리듬에 맞추어 들어가면서 줄을 뒤로 돌리면서 투 스텝의 리듬으로 팔을 크게 돌려줍니다. 배웅줄에서 들어와 반대편으로 빠져나갈 때는 마지막 동작에 만세를 부르듯 긴 줄이 돌아가는 방향으로 팔을 크게 돌려 줄을 뒤쪽으로 보내면서 앞으로 빠져나가는 동작입니다. 다음은 마중 돌리기에서 들어가기 연습법입니다. 먼저 긴 줄과 개인 줄을 몸 뒤로 준비하고 준비 자세를 취합니다. 긴 줄이 돌아가는 리듬에 맞추어 팔을 크게 돌려 두 스텝의 리듬으로 줄을 돌려줍니다. 다음은 밖에서 뛰어들어가는 동작입니다. 개인 줄을 뒤로 준비하고 긴 줄이 돌아가는 리듬에 맞추어 팔을 크게 돌려 투 스텝의 리듬으로 줄을 돌려줍니다. 마중줄에서 들어와 반대편으로 나갈 때는 마지막 동작에 긴 줄과 개인 줄을 발 아래로 통과시키면서 높이 점프하는 동작으로 빠져나가는 동작입니다. 오늘은 복합줄넘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단계인 줄 돌리기와 들어가고 나오는 동작을 알아봤습니다. 네, 처음 복합줄넘기를 할 때에는 들어가고 나오는 동작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었는데요. 복합줄넘기 단계별 연습을 통해서 기본 요령을 습득한다면 더 다양한 동작을 표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